저는 원래 사실 아기장수 툴이라는 이제 동화를 그렇게 자세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가볍게 이렇게 한 잔씩 하다가 내가 이렇게 동화 컨셉으로 사진을 찍게 됐는데 어떤 게 나을까라고 얘기를 받는 와중에 개미와 배짱이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기돼지 삼형제도 나왔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아기장수 툴이라는 동화인데 그 동화를 그때 봤을 때 되게 많이 인상적이고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서 아기장수 툴이로 하게 되었습니다. 컨셉을 가장 제일 많이 신경을 썼었고 그리고 그 컨셉에 맞게 무드나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던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는 날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날개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던 찰나에 조금 의상도 되게 아무래도 우투리 같지는 않고 화보적인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그 의상에 맞게 또 날개와 분위기나 무드를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생긴 게 닮은 것 같아요. 우투리랑 화살 맞고 한 장면 기억 많이 납니다. 엔딩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인물이나 이제 동화적으로나 되게 많이 신선한 건데 아무래도 동화 자체가 새드엔딩이라서 그런지 좀 많이 아쉬웠어요. 나쁜 애들에게 막 공격을 당하잖아요. 막 말로나 아니면 화살이나 그거 그냥 다 견뎌내고 정말 용사로 남았으면 좋겠었어요. 저 어렸을 때 아기장수 우투리 말고는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미와 배짱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를 정말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개미와 배짱이를 보면 배짱이는 게으른 애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배짱이가 그렇게 띵가띵가 치면서 여름이나 가을이나 그렇게 한 거는 사실 배짱이라는 곤충 자체가 겨울에 못 살고요. 겨울이 되기 전에 땅에 알을 품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곤충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번식을 위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암컷을 유혹하는 도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손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일안 좋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요. 저는 일단 그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거를 위치를 좀 바꾸고 싶어요. 저는 천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을 다 상상해서 나오게 할수 있는 꿈? 제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얼굴 보면서 통화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할머니랑 추억이 많기 때문에 할머니랑 통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 저희 7명은 아미에게 정말 커다란 선물이 되고 싶고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1년 우름참고 선물 받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돈데? 저 그냥 안 열어볼래요. 거기가 재밌어요? 네. 전 그럼 끝까지 놀것 같아요. 59분에 나오기. 재미가 없으면. 저 그냥 안 갈래요. 그럼. 금도끼가 내 것이라고 말한다. 뭐 일단 산신령을 뵙는 것도 정말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고 그때 가서 솔직히 말해서 선물이라도 또 줄지 벌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산신령은 누구나 볼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보는 것도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냥 빨리 지나가서 열심히 꼴인 하겠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왕자를 만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원래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시간이란 게 무슨 의미예요? 쉬는 시간일 수도 있고, 놀 시간일 수도 있고, 약간 자유로운 시간? 전 시간 많고 돈 없는 배짱이. 저는 성냥 아껴서 하나 시키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후하게 멋있게 늙는 피터팬. 전 힙합폭.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